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현재 탈북민 수는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탈북민과 함께 탈북자 사역 교회와 기관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은 어려운데요. 탈북민 현실과 복음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함께 짚어봤습니다.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탈북민 3만 5천 명 시대. 북한 선교를 위한 교회와 기관의 손길과 관심도 높아졌지만 정작 탈북민들의 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한국에 탈북민들이 들어온 게 벌써 3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일부는 뭐 몇 년 전에 집에서 굶어 죽기도 하고요. 또 북한으로 오히려 다시 돌아간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사회에서 정착을 못해서 정상적인 직업이 아닌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처럼 탈북민들의 정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렙선교의 김성은 목사는 북한과 중국에서 천여 명의 탈북을 직접 도왔습니다. 또한 동남아센터에서 안전가옥을 운영하고 복음으로 통일리더를 양성하며 북한 실태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어려움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탈북자의 정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탈북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네, 마음이 편하고 제가 힘들고 괴롭고 누구한테도 말 못할 때 제가 찾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 북한 선교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때 한국교회가 어두운 그늘에 있는 탈북민을 돌아보고 원인과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한국에 들어온 우리 탈북민들을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는 것.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복음이 통일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네, 탈북민 현실을 알리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사역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